안녕하세요, 큐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하츠 오브 아이언 3 입문자 공략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이번에 이 영상을 좀 인부여하기 좋은 것이 올해 9월달이, 지금 9월달이죠. 올해 9월달이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에요. 종전이 1945년에, 5년 9월에 끝났으니까 딱 70주년 되는 날이고요. 마침 또 역설사에서, 파라독스에서 하츠 오브 아이언 3의 후속작인 하츠 오브 아이언 4를 내년쯤에 발매 예정이고, 뭐 베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하츠 오브 아이언 3를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몇편 정도 입문자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나리오가 있는데, 전쟁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전쟁이죠. 뭐 횟수로 따지면 5, 6년 정도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나리오가 있지는 않고요. 맨 처음 시나리오 1936년, 네, 이때부터 시작을 하면 독일로 어떻게 전쟁을 준비를 해 나가냐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고요. 뭐 추천권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소비에트 연방, 이탈리아 이렇게 있는데, 일본 보시면은 한국이 벌써 먹혀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이 먹혀 있는 상황이고 만주국이 괴뢰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건 아쉽게도 이 하츠 오브 아이언 시리즈에서는 조선을 플레이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 막 먹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독일로. 독일이 조금 초중반이 쉬운 게, 뭐,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미. 역사를 알고 있어요. 역사대로만 흘러나가면은, 뭐, 초반에는 어디죠? 폴란드 먹고, 프랑스 먹고, 뭐, 노르웨이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쭉쭉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 중반 좀 어렵지가 않고, 후반 가면 역시 역사를 바꾸는 게좀 어렵죠. 독소전, 옆에 소비에트 연방이랑 또 싸워야 되고, 영국이랑도 싸워야 되고, 이 천조국 미국이랑도 싸워야 되고 이러니까 후반은 좀 어렵죠. 근데 초중반에 저 게임 익히긴 좋은 건 역시 독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독일로. 국가 사회주의 정당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 원수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자, 이거 난이도는 보통, 게임 모드 보통인데, 게임 모드 난이도는 물론 난이도고, 게임 모드 자체는 뭐, 아케이드, 보통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케이드로 가면은, 좀 보급 같은 게좀 쉬워지고, 군사,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보통으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고요. 아츠 오브 아이언이 처음 접하시는 분이 이렇게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 AI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플레이 하면서, 좀 알려드릴 건 AI에 좀 위임을 해 가면서 플레이 할 건데요. 뭐 외교라든가 생산이나 기술, 정치, 첩보 이런 거를 AI에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하든지 AI가 하든지. 자, 그리고 승리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을 충족을 시킨다면은 게임이 그냥 바로 종료가 돼버리는 건데, 뭐 별로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오래 즐길 수 있, 뭐 15가지의 승리 조건을 선택을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로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 시작하면, 네, 허허 벌판. 아무런 뭐, 것도 없는. 거기에 옛날 빅토리아라든가, 뭐, 유로파라든가, 크루세이드 킹즈 하셨던 분들도 전혀 적응이 안 되는 네모난 거. 이런 느낌 저도 알거든요. 저도 처음 느꼈던 기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기분. 근데, 이 항상 이 입문자 공략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영상을 좀 보세요, 많이. 제 영상 같은 거라든가, 뭐, 제가 아니더라도 영상을 좀 많이 보시면은 몇번 보다 보면은 알거든요. 근데 설명 듣고 이러면은 잘 몰라요. 뭐, 그래서 가장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게임 틀어놓고요. 제 영상 하나 옆에 틀어놓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 한번 해보시면은 게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딱 입문자 영상을 항상 찍으면서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갈게요. 디테일하게 뭐 세부적인 그런 거는 입문자 영상은 아니잖아요. 뭐 가령 스포츠를 예도 들자면 뭐 야구나 축구나 그냥 뭐공 치고 던지고 뭐 공으로 뭐골 넣고 이런 걸로 점수 내고 이런 걸로 알려드는 게 입문자지, 입문자에게 뭐 어떤 기술을 알려준다든가 뭐 복잡한 규칙을 알려준다든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고 쉽게 제가 진행하기 좀 쉽게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요거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뭐더 알고 싶다, 어느 부분 시스템 어느 부분 더 알고 싶고, 내가 뭐 독일로 하는데 진짜 빨리빨리 먹어서 금방금방 먹고 싶다,
다른 땅들 먹어서 금방 세계 정복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니까 시스템을 그런 거는 위키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시면 금방 알수 있으니까요. 저는 좀 여유 있게 역사대로 느긋하게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래서 간단하게 메뉴 설명 좀 드리면요. 자원이 4개가 있습니다. 에너지. 뭐 설명 툴팁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에너지는 석탄 등 산업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총칭합니다. IC 생산에 필요합니다. 되는데 IC가 좀 중요합니다. IC가 생산력에 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뽑는 그런 거를 IC 생산이라고 하고요. 그건 좀더 이따가 IC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속. 뭐철 같은 거 만드는 데 필요하겠죠, 금속이. 그것도 IC 생산에 필요하고. 희귀 물자, 뭐 고무라든가, 크로미움, 뭐 특이한 물자, 천연 자원, 이런 것도 예, 지금 필요하고요. 지금 요거는 저희가 본국에서 생산이 되어 있는데 사용치가 훨씬 많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죠, 원유. 원유인데 요건 원유는 그냥 쓸 수가 없고요. 정유를 시켜서 이 연료를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자원 4개 설명해 드렸고, IC가 산업력입니다. 산업력. 산업력이 뭐냐면 공장이에요. 공장 말 그대로. 공장이 있어야지 거기서 뭐 군수품도 찍어내고, 군인이 뭐 사람 넌 군인이다 해서 되나요? 뭐 여러 가지 헬멧이라든가 방탄모라든가 뭐 총이라든가 쥐어줘야지 군인이 되니까 거기서 내 군수 공장에서 만드는 게 IC고요. 뭐 여기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 뭐 1IC당 뭐 에너지 2, 금속 1, 희귀물자 2분의 1 소모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낭비되는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공장이 77개 그리고 기본 144개 총 돌릴 수 있는 공장이 201개 돼 있다고 되게 설명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전략 게임이 그렇습니다. 생산을 제일 효율성 있게 많이 뽑는 게 제일 전략 게임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낭비하는 IC 없이 뽑아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급품, 예, 탄약이 있어야 돼요. 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탄약이 있어야지 보급품이 있어야지 네, 전쟁이 되는 거니까 보급품이 있고요. 연료는 뭐 전차 이제는 2차 세계대전부터는 전차라든가 뭐 이런 게 굴러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연료. 그리고 돈도 매일 본국에서 얼마씩 생산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인력이 있는데 요거는 맨파워입니다. 맨파워. 그건 다른 게임, 역설사 다음 게임에서 아는 그런 맨파워가 맞고요. 동원 가능 연력대에서 이게 맨파워가 깎이면은 뭐더 이상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외교 수치는 요건 조금 빅토리아랑 조금 비슷해요. 포인트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 외교력 포인트를 가지고, 외교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빅토리아 2를 하셨던 분들은, 가츠 오브 아이언 3에 조금 익숙해질 수 있는 게, 엔진이 같습니다. 엔진이 같고요. 거기에 조금 더 개량된 엔진, 클라우드 제피지 엔진 사용을 한 게, 크루세드 킹즈라든가 유로파 버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인터페이스 이런 거는 빅토리아랑 가츠 오브 아이언스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빅토리아 2를 먼저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익숙해지기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첩보가 있습니다. 첩보. 첩보가 있고 요거는 그냥 첩보원 수라고 보시면 돼요. 첩보원 수. 그래서 첩보가 이때 막 무슨 첩보 스파이 같은 거 보내고 요런 게 첩보원이 되겠고요. 장교 비율이 있습니다. 장교 비율. 요거는 물론 병사도 중요하지만 그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이 좀 좋은 게 1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그 거기서 경험을 쌓았던 장교들 그런 그때 막 전쟁 경험했던 장교들이 여기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일 장교들이 능력치가 좋죠. 네. 그리고 요 장교를 중요한 이유가 이 장교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은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140% 100% 이상을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득을 받고요. 리미트가 150%입니다. 장교는 그래서 그 이상 뽑아줄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불만도인데 국민들을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요거는 소비재 투입, 그러니까 국민들이 쓸수 있는 소비재가 당연히 없으면 생필품이 부족하면은 이 불만도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국민 단결인데, 단결력을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단결력 자체가, 각 땅의 포인트, 각 땅을 먹혔을 때 버틸 수 있는 수치가 돼요.
그건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요거 다 높게 유지하면 좋다. 그 정도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교창을 먼저 보죠. 자, 옆에 이렇게 삼각형, 세계 3대 세력이 있는데요. 북쪽은 연합군이고요. 서쪽은 코민테른이라고 하는데, 예, 그 사회주의 애들이죠. 코민테른,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아닌 소비에트. 그리고 이 동쪽은 주축군입니다. 저 엑시스 주축군이고요. 현재 독일 하나 있고요. 연합군은 뭐 영국, 프랑스, 이라크, 오만, 예멘, 부탄, 네팔, 코민테른, 소비에트 연방, 몽골, 탄누투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팩션이 그냥 하나의, 예, 팩션 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세계대전이 그런 팩션 대결이었기 때문에 팩션 대결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열강국을 우선 체크를 해볼게요. 제일 우리가 궁금한 게 미국이죠. 미국인데 현재 미국이 어느 편도 아니고요. 대신 요거 중립도가 100%예요. 이게 좀 디테일하게 알 수 있죠. 지금 미국은 연합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합군에 가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중립도가 100%라서 그래요. 이 중립도가 떨어지면은, 중립도 자체가 떨어지면은 한 팩션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니라 팩션에 가입을 시키려면 중립도까지 떨궈야 된다. 그래서 예전 하츠 오브 아이언 3에서는 이 미국을 주축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편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럼 무적이겠죠. 무적이었었는데 그게 패치가 돼서 거의 좀 힘들다고 봐야 되죠. 자,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가 있어요. 뭐 나라에서 외교 편대 소모해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좀 알려드릴 게 무역이죠. 무역. 지금 우리가 무역이 없는 게 뭐 원유도 없고 희귀물자도 없는데, 뭐 전체로 해가지고 희귀물자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영국, 미국이 희귀물자를 많이 갖고 있어요. 과잉 생산 중이라고 하죠. 191만큼. 요런 거 과잉 생산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무역 협정해가지고, 우리 요거를 좀 구입을 하자. 예. 돈 얼마에 구입을 하자. 우리가 가령 지금은 우리가 마이너스 16.95씩 깎이니까, 한 20씩 정도, 16, 17씩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돈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또 남는 건 또 팔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자동 무역을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물론 필요한 것보다 좀 과잉 사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과잉 사기도 하고, 우리가 있는 걸 좀 더 많이 나중에 필요할 건데 좀 팔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동 무역으로 신경 안 쓰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외교창에 좀 중요한 게 이 디시전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벤트예요. 일종의. 이건 역설사 게임 대체적으로 다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조건을 하나 만족하면 발동시킬 수가 있는 그런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위주로 독일을 플레이해 가면은 좀 재밌게 역사대로 좀 전쟁 안 하고 크게 커질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가 오스트리아 합병. 예, 합병이 있는데, 여기 중 조건을, 이 트리거라고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뭐, 날짜가 되는 1938년 3월 1일이 되어야 된다, 최소. 그리고, NSDAP, 이따가 설명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나치입니다, 나치. 나치 당 이름이 NSDAP였어요. NSDAP, 나치 당, 오스트리아도 나치 당이 있거든요. 요거 지지율을 40% 이상 올려야 된다. 요런 게 있는 걸 눈여겨보시고요. 라인란트 재점령이 있습니다. 요건 라인란트 재점령 어딘지 아실 거예요. 독일이 1차 세계전에서 지고 베르사유 조약을 강요 받으면서 병력을 얼마 이상 뽑지 말라고 강요가 됐죠. 그게 베르사유 조약인데, 그거 히틀러한테 어깁니다. 베르사유 조약 파기하고 라인란트 지방을, 이쪽이 라인란트 지방이에요. 라인란트 이쪽 지방을 비무장 지대로 놓는다. 그런 협약을 했었어요. 여기에 병력을 갖다 놓지 않는다. 근데 요거 라인란트 재점령 임무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 지역에 유닛을 하나 갖다 놓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독일 여단수는 120 이상인데 현재 130이라는 거는 벌써 히틀러가 병력을 많이 뽑았다는 얘기예요. 병력을 많이 뽑아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이 거의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위치에만 병력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뭐 정적적 운명 디펜스 요거는 나중에 발동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라인한테 재점령이 되겠죠. 이것도 이따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생산 탭을 한번 알아보죠. 생산을 보시면은 전략적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도 생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산업력이 있는데 이걸 수동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뭐 하나는 늘어나고 수요에 맞추려면 딱 36만큼 하려면 요만큼 딱 클릭해주면 바로 이렇게 락온이 되고요. 이 락이 돼 있으면은 여기 움직일 때마다 요건 안 바뀝니다. 예, 이렇게 락온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이 뒤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그냥 생산해. 예, 요걸 탭을 생산 우선 해주면은 생산 우선, 업그레이드 우선, 재보급 우선, 수동 조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생산 우선 해주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생산에 제일 높은 수요에 맞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생산 디테일하게 생산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요즘 더 이상 만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무역로 수출 수입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무역선이 돌아가면은 호송선단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서 무역로를 만들어서 수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자체적으로 뭐 보급을 하나 보네요. 스테틴이랑 코엔잉스버그랑 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있는데 육군은 이렇게 여단을 뽑을 수가 있고요. 공군 뽑을 수 있고요. 해군 뽑을 수 있고 요건 이따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뭐 자동 배치, 전역 재배치 요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기술이 조금 중요한데 기술에 중요한 게 여기 밑에 여기 탭이 있어요. 탭이 있어가지고 요 포인트가 이렇게 무슨 능력치에 따라 차는 게 아니라 이 고급 인력 효과랑 포세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그 포인트를 배분하는 식이에요. 공장이랑 똑같죠? 공장 IC 상업력 가지고 배분하는 거니까 이 201 포인트 안에서 요 기술 요 포인트도 고급 인력 효과를 디폴트 이걸 가지고 일정하게 분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급 인력 효과 IC는 상당히 중요하죠. 뭐 그래서 영구, 첩보, 외교, 장교 이렇게 분배시킬 수가 있는데요. 현재 외교는 보통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은 수요보다 한 2만큼 2나 3, 4만큼 정도 그 정도만 높여주면 돼요. 그래서 외교 지금 빵 포인트인데 2 포인트 정도 예, 그래서 락온을 해주고요. 첩보도 지금 뭐 이 상태로 놓으면은 뭐 9명씩 생산하는데 그렇게 필요 없고 첩보도 한 4명 정도 이렇게 생산해서 락온 해주고 장교는 장교 연구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각 이론들 레벨이 쭉 있고요. 교리, 뭐 산업, 비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스킬을 찍는 게 중요한데 테크를 이제 자기 위주로 할 수가 있죠. 자기 연구가 자기가 원하는 연구. 그래서 뭐 보병 어떤 걸 개발해 볼까. 옆에 연도가 있는데요. 연도가 중요한 게 연도가 오버되면은 지금 현재 1936년이죠. 1938년 걸 연구를 해주면은 페널티를 받아요. 예, 연구 속도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아지죠. 비효율적인 연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 연도에 맞춰서 연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이 연구가 다 뭐 오버되면은 뭐 연구 앞서서 연구 앞선 연구 이건 유럽파랑 좀 비슷한데 앞선 연구를 해줘도 되겠지만 뭐 좀 손해 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해줄 만한 게 뭐 보병 중에서는요 민병 같은 거 독일 민병도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민병의 공격력 하나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옆에 찹니다. 그리고 뭐 민병 지원하기 정도 하나 해주고 보병 여단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보병 여단 이렇게 그리고 0 옆에 보시면 0, 1 이렇게 있죠. 1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0보다 1이 그래서 보시면은 난이도입니다. 테크 난이도 테크 난이도 높으면 조금 더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보병 대전차 무기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기계화 보병이 조금 필요한데 이거는 한참 있어야 만들어지고 요 테크가 다 돼야 소형 화기 보병 지원하기 경 박격표 보병 대전차 무기가 다 돼야지 기계화 보병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전차 보죠. 전차 독일 하면 또 전차 아니겠습니까? 전차가 중요한데 저는 지금 경 전차 여단은 가능한데
이 전차 여단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전차 여단을 만들려면 요 앞에 있는 요세 개를 더 만들어야겠죠. 난이도가 높지만 경전차 주포, 엔진, 장갑, 실내선 요걸 먼저 개발해. 이게 다 오픈되면 경전차 여단을 1936년에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약해 놓으면 좋을 수가 있는데 예약이 안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살펴보고 다 개발되면은 올려주도록 하고요. 뭐요 정도 초반에는. 그리고 호이암 같은 경우도 딱히 뭐 우린 배에는 별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2차 대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은 뭐 유보트 잠수함이 조금 특화된 그런 나라기 때문에, 워낙 영국이 또 해군이 세긴 하지만요, 배는 좀 버디도록 하고. 자, 호위함 테크 패스하고 주력함 테크. 중순형 순양함 뭐 전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우선 패스. 일단 전차 먼저 올리려고요. 자, 폭격기 전투기. 폭격기 전투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산업도 이번 연도에, 1936년도에 할수 있는 산업은 지금 없네요. 자, 그리고 비밀 무기. 예, 핵 만들 수 있다고 했죠? 핵폭탄이 있습니다. 핵폭탄. 자, 그리고 이론. 각 이론들이 있는데, 함선, 잠수함, 항공, 제트 엔진, 보급품, 보급품, 뭐 이렇게. 보급도 중요한데 지금 좀 앞서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보병 연구를 조금 해보죠. 보병, 민병, 기동, 야포. 이론이 감소하면은 이 테크 올릴 때, 네, 이또좀더 도움을 받거든요. 이론이 먼저 정립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화학, 전기, 기계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따가 해주죠. 자, 그리고 육군 교리가 좀 중요합니다. 현재 좀 교리가 좀 뒤쳐져 있는 게좀 있긴 합니다. 1918년짜리도 있고요. 지금 조금 요 교대는 무조건 조금 좋긴 한데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좀 문제가 되겠죠. 어디 보자. 지금 딱히 당장 필요한 건 없어요. 당장 필요한 건 없는데, 초반에 조금 직을 찍으면 좋은 좀 교대가 뭐 있냐면 요거예요. 조직 운용. 공격간 지연 감소 48시에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빅토리아든가 유로파라든가 크루세이더 킹은 다른 게, 크루세이더 킹 다른 게임은 프로빈스 안에서 만나서 전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해서 딱 만나서 전투가 발생하는 건데, 아니면 그전이 아초브 아이언은 조금 다른 게 전투를 발생하고 먼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요게 조직 운영이 요게 중요한 게, 이게 지연이 있어요. 공격간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난이도 4짜리만 태클 하나 올려주고요. 선봉 돌격 이것도 좀 좋긴 한데, 기동전을 먼저 그러면 찍고, 그리고 사기 올려주는 거. 사기가 전투에는 사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요 테크 먼저 좀 어려운 테크 좀 4개 찍고 보시면은, 네, 해균 교리 공격은 넘어가고요. 보시면은 연구 수요가 18이라고 돼 있고 지금 11.34가 돼 있잖아요. 요건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수치예요. 예. 이게 지금 개발 딱 눌러 들어가면요, 녹색 있는 거는 동시에 쭉 개발이 되고요. 요 빨간색, 주황색은 나중에 개발되는 그런 테크이기 때문에 요 수치를 늘려주면, 보시면은 뭐 12까지 되면은, 18까지 딱 되면, 네, 다 녹색이 돼서 한 번에 다 개발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수치에 맞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13 정도? 14 정도 이렇게 테크 올려 들어가죠. 자, 그리고 기술 테크는 넘어가도록 하고, 정치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국가 원수 아돌프 히틀러, 힘에 굶주린 독재자, 첩보 보너스 5%, 국민 당적은 마이 10%, 눈이 상당히 좋죠. 앞에 있는 요 색깔은, 예, 이 당이에요, 당. 정당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사회주의 당, 저 아까 NSDAP라고 어떤 게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입니다. 그런데 왜 나치라고 하냐면요, 민족이 있는 밑에 앞에 있는 N자가 내셔널이거든요. 내셔널 어쩌고저쩌고인데, 내셔널이 독일말로 나치오날이에요. 나치오날이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그냥 나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정식 명칭은 NSDAP, 민족사회주의 노동당. 그때 당시 좋은 건다 붙였죠.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에. 그때 당시 좋은 건다 붙여있는
예, 쉽게 말하면 나치가 NSDAP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구성원 조직 중에 NSDAP 당이 40%, 나머지 이렇게 레닌주의, 급진주의, 이 사회주의, 좌파 애들 지지도가 현재 NSDAP가 탑이네요. 63% 지지율로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부 수반은 루더프레스 RC 5% 올려주는 거 가지고 있고요. RC 5% 올려주는 건 상당히 좋은 거죠. 외무장관은 뭐 콘스탄틴 폰 로이나트 네임드가 좀 보이죠. 네임드 그 2차 대전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그런 네임드를 독일에 많습니다. 주축구지 10%가 있는데 요거를 네,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군수장관 베르너 폴 브롬베르크 보병 지지자라 보병 이런 감소 민병 이런 감소 마이너스 25%가 되어있는데 요 군수장관을 딴 사람을 바꿔볼게요. 샤르트 요게 이 사람이 그 은행장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행정의 천재 RC 10% 올려주는 능력치를 갖고 있거든요. RC가 중요하니까 이 사람도 우선 바꿔주고요. 자 안보부 장관이 빌헬름 프리크 공포의 왕자 여당 지지 15% 저항군 효율 플러스 10%가 되어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거 안 좋은 거거든 요 좀 바꿔주죠. 안보부 장관을 그러면은 예, 요세프 게벨스 유명하죠. 게벨스 민중의 남자 고급인력 보정치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5% 올려주기 때문에 이 사람 게벨스로 선택을 해주고요. 뭐 딴 거는 딱히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괴링도 있네요. 괴링 항공대 괴링 괴링이 조금 그 공군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예, 공군 총사령관 돼 있고 다른 건 만져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예, 행정 체제도 바꿀 수 있을 거 있고요. 점령국 자체는 점령국이 있으면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동원령은 이 예비 사단을 정부 사단으로 바꿔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전쟁 일어났을 때 동원령을 바로 내리면 되겠죠. 아니면 좀 조금 전쟁 직전에 미리 동원령을 내리거나 네, 이렇게 돼 있고 전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동원령을 내려주면은 주위 나라에서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네, 국가예방 괴뢰고 생성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정치인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네, 하르마 샤르트 게벨스 임명됐고 자 이제 첩보 재미있는 첩보를 보도록 하죠. 현재 독일 국내에는 활동하지 않은 첩보는 한 명이 있고 해외에 파견된 첩보원이 134명이나 돼 있죠. 그리고 국내 활동 중인 첩보원이 5명이 있는데 요거 수치를 조금 올려줄게요. 요 바를 클릭하면은 높고 낮고 중요도를 할 수가 있고요. 방군 지원이 14명가 있네요. 그리고 스파이가 있는데 현재 잡힌 스파이는 없는데요. 첩보원이 있긴 합니다. 첩보원이 우리 자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요런 경고 표시가 떠있기 때문에 방첩 활동을 좀 높여주도록 할게요. 우리의 중립성이 60 정도.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첩 활동. 예, 적의 첩보 활동 색출. 그리고 여당 지원. 국가 단결력 향상.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딱히 낮춰져 있는 그런 건 없으니까 여당도 지금 높이 돼 있고 단결력 향상도 돼 있고 그냥 방첩 활동에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방첩 활동 뭐 첩보도가 첩보원이 가 있어가지고 다 디테일하게 수치가 다 보여요. 인력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자원이 얼마 정도 있고 아이신 얼마 정도 돌아가고 테크가 얼마 정도 돼 있고 장관 누가 뽑혀 있고 생산 얼마만 뽑혀 있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면 프랑스입니다. 항상 우리 주적이죠. 빅토리아 2회 때도 그렇지만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저는 이 영상을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원히 고통받는 프랑스, 독일의 라이벌, 항상 고통받는 프랑스가 우리의 주적이라 중요도를 좀 높이 해놓고요. 옆에 소비에트 연방도 뭐 빼주면 안 되죠. 근데 조금 한 단계 정도 중요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영국도 역시 해주고, 뭐 네덜란드, 네팔, 덴마크, 룩셈부르크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한 칸 정도? 네, 한 칸 정도. 중요도 낮춰주고요. 네팔은 뭐 안 놔도 되지 않을까? 네팔은 뭐, 예. 네팔은 그냥 스탑. 네팔 뭐 신경 쓰나요? 자,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네, 룩셈부르크. 한 개씩 올려주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제가 눈여겨보시라고 했던 게 오스트리아 합병이 있거든요. NSDAP, 나치당, 지지율 40% 이상 끌어올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첩보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중요도를 좀 주고요. 지금 첩보는 3명 가 있는데
중위도 순으로 나열해 줄게요. 네, 오스트리아. 그러면은 다른 나라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낮출게요. 소비에트, 영국 낮춰주고.